여기는 다시 고양 킨텍스 PBA 스타디움입니다. 하나카드 PBA 챔피언십 32강전 김인권과 사파타의 경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2세트를 내준 김인권의 3세트 분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웰컴 더 트루 웰뱅 톱랭킹 1위는 하비에르 팔라존이 2.320의 에버리지를 기록한 32강에서 나왔고요. 세미스의 기능은 현재 제비스코어 상금 랭킹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 상대가 비롤리마즈와 함께 공동 2위입니다. 자, 이 초구 득점을 아직 1, 2세트 두 선수가 하질 못했는데요. 이거 너무 길어요. 이번에는 맞추지 못하고. 네. 1세트 때는 맞긴 했는데 좀 얇게 맞아서 안쪽, 빨간 공 아래쪽으로 빠졌었죠. 선수들이 지금 김인구 선수가 지금 이 테이블 컨디션에서 완벽하게 녹아들지 못한 느낌이기도 하죠. 네, 하지만 10점을 하이를 그렇죠? 쳤다는 얘기는 네. 어느 정도 적응은 다된 걸로 느꼈는데 마무리를 하는 뒷심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점점점 쫓아오는 그런 마음에 좀 불안심 이런 것들이 멘탈에 대한 그런 훈련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사파타야가 먼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아까 있는 빨간볼을 일목적으로 선택. 비껴치기 크게 돌립니다. 비껴치기 대회전. 네. 자, 이렇게 되면 딱 코너가 있는데, 이거 좀 불안하죠? 예. 네. 이런 장면들에서 득점 확률이 상당히 높은 선수인데, 오늘 보면, 그쵸? 지금 이제 두께가 좀 얇게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두껍게 쳐서 길게 뽑아낼 수 있는 대부분 이제 그런 형태로 치는데 지금 박공 두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살짝 본인 생각과 좀 다르게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노란 볼, 뒤돌리기. 오른쪽 방향으로 뒤돌립니다. 교차가 되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네, 제가 득점이 됐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도 좀좀 불안하네요. 불안했죠. 그죠? 네. 이제 센터라인 쪽에서 공의 움직임이 조금 뭐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좀 달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대회전이죠. 빨간불의 오른쪽 옆돌리기 대회전. 이목적구가 샹쿠션에서 이제 한 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네. 짧게. 자, 여기서만 맞으면 조금 불안하죠? 네. 하대를 들 수밖에 없는 이 큐볼의 배치였고요. 대회전으로 갑니다. 아, 예, 길게 봤군요. 네. 자, 결국 좀 길게 보낸 것 짧아지나요? 같은데, 그래도, 코너로 들어왔어요. 네. 네. 길게 치느라고 좀 회전을 살짝 빼주긴 했는데요. 자, 김인권 선수. 역회전, 네. 되돌리기. 샹쿠션 맞고 빨간 볼 맞고. 네. 여기서 득점이 됐습니다. 그냥. 3대1로 앞서나가는 김인권. 그래도 앞선 1, 2세트와는 다르게 초반에 득점을 하면서 갑니다.
심기 일전해야 됩니다. 김윤권. 3세트를 아쉽게 놓친 거는 이미 지난 일이니까 빨리 잊어버려야죠. 자, 빗겨치기를 직접 보는 공인데요. 이게 직접 됐어요. 네. 이게 도구를 사용하는 종목들 보면은 내가 잘해야지 한다고 잘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원래 잘하는 선수가 잘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항상 사람의 감각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당구 경기는 물론 이제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감각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심적으로 내가 부담을 가지고 플레이를 할 때에는 감각적인 부분들도 조금 둔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에서 이제 멘탈이 좌우를 하는 네. 거죠. 그래서 뭐 선수들 얘기 들으면 호흡법 얘기도 좀 많이 하던데요. 네. 자, 5대1 앞서가는 김임권. 1, 2세트와는 다른 분위기로 세트 초반 흐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의 솔로는 선수 시절에 긴장되거나 좀 압박감을 느낄 때 어떻게 좀 해소하셨어요? 오히려 이제 선수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오히려 긴장이 너무 안 돼서 경기가 좀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긴장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군요. 적당히 긴장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네. 일부러 긴장을 할 수 있게끔 나름 대회 전에 화장실도 가고 또 손도 좀 닦고 네. 네. 그러면서 좀 마음을 다잡기도 했었죠. 자, 5대1로 앞서 나가는 김임권 선수입니다. 하단 당점으로 이제 끌어서 공략을 했는데 자, 네. 짧게 빠지고 말았어요. 자, 그리고 빨간불의 오른쪽 옆돌리기 형태. 네, 자, 아주 좋게 썼어요. 네, 좋습니다. 배치가 좋아요. 이게 사파타는 어떻게 본다면 이 세트는 거의 뭐 회생불능이라고 생각을 했을 그렇습니다. 텐데 그걸 네. 잡았거든요. 어찌 보면 뭐 주웠다는 표현도 맞을 네. 만큼 그렇다가지고 썩 잘 치고 짧은 이닝 안에 끝낸 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죠. 김인권 선수가 좀 찬스가 많았는데도 끝내지 못한 김용건 선수 탓인 거죠. 자, 뒤돌리기. 살짝 밀어놔서 네. 5대3이 됐습니다. 블루엔젤스의 에이스입니다. 네. 빨간볼의 왼쪽으로 옆돌리기 시도. 자, 이거 시간차. 우와, 네. 자, 참 위험했는데. 그렇습니다. 간신히 아주 박빙이었거든요. 아, 저희들이 이제 중계할 때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에서 몸을 좀 쓰게 되거든요. 네, 선수들도 이런 장면에서 몸 안 쓸 수가 없죠. 네. 아, 피곤하네요. 몸 안 쓰는데요. 그러게요. 빗겨치기 짧게. 아, 이게 또 시동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이 사파타도 득점될 때 보면은 좀 단순하게 템포가 빨라지면서 연이어 득점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다득점이 능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이제 다득점을 시작하게 되면 아마 다 맞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돌리기 대회전으로 가네요. 자, 이렇게 꽂히면 자, 참 각도상으로 지금 그려지지 않는 각도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하단 당점으로 아, 당점을 내리면 네, 완에서 네, 투로 갈 때 조금 더 위로 보내는 그런 효과가 네,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스트로크로 잡아낸 거죠. 네, 아, 이런 장면은 한번
저 두께 당점에 접외치에서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고점자들도 저 공은 연습을 꽤 많이 하는 공이에요. 그렇군요. 자, 옆 돌리기. 좋아요. 아, 흐름을 탔습니다. 자, 포지션이 또 됐죠. 7대 5로 앞서 나가는 다비드 사파타. 하얀 공 빗겨치기. 약간 키스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차라리 그냥 끌어서 가는군요. 아, 끌어서 옆 돌리기로 가는군요. 네. 네. 자, 그럼 이. 자, 이거. 오, 이거 놓치네요. 조금 덜 끌렸어요. 자, 알았습니다. 지금 이제 빨간 공 뒤돌리기도 있는데, 이목 접고 이제 하얀 공의 위치가 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가까이 있는 공을 먼저 일목 접고 선택을 했습니다. 옆 돌리기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네. 약간 덜 끌렸네요. 적당히 장쿠션에서 떨어져서 득점 확률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놓치고 말았던 다비드 사파타입니다. 자, 이 3세트는 약간 박빙의 승부로 갈 것 같아요. 사파타, 김인권 두 선수의 컨디션이 이번 3세트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거를 아, 예민한 두께인데요. 예민한 두께인데. 아, 두꺼워. 아, 많이 두꺼워요. 네. 네. 워낙 또 기울기가 좀 심했기 때문에 네,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멀리 노란 볼. 아, 두껍게 맞고 말았습니다. 근데 또 맞춰내면 득점 확률은 또 있었던 배치니까. 네. 자, 사파타. 빨간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네. 했어요. 자, 좁은 쪽으로 돌리네요. 얇게 빼나가나요? 거죠? 네. 네. 얇게 나가면서. 어? 짧은가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두께 당점의 조합에서 또 오차가 있었던 다비드 사파타. 저 사이 공간으로 빨간 볼은 잘 보내놨는데 이게 짧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 땀나죠. 지금 앞서고 있는 사파타도 오늘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상당히 어려운 경기였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더 어려운데요? 그러네요. 네. 그래도 뭐 어렵긴 해도 지금 뭐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앞서고 있으니까 네. 자 리버스. 지금 리버스인데 안에서 들어갈 때 좀 많이 밀렸어요. 네, 아깝게 놓치고 마는 김임권. 참 이 당구 선수들 멘탈 강해야 되겠어요. 네. 네. 웬만하면 2세트 저렇게 놓치고 나면 그 잔상이 머릿속에 남아서 3세트 초반에 김임권이 이런 플레이도 쉽지 않아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멘탈 훈련이라는 게 이제 다른 스포츠에서는 이미 학문으로 자리를 잡아서 네. 이렇게 이제 뭐 제자들이나 후배들에게 전수가 되고 있는데 당구 같은 경우는 사실 스포츠로 편입된 지가 그렇게 오랜 세월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구에 대한 멘탈 훈련을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어찌 보면 이제 득점 했어요. 네. 네, 되지 않았습니다. 네. 참 멘탈 교육, 멘탈 트레이닝 이제 프로 선수들도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팀 리그의 팀에서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네. 신경을 써주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구단에 들어간 선수들은 구단에서 이제 팀 그 훈련 차원에서 멘탈 트레이닝을 보조적으로 역할한다면 이거는 팀에 들어가서 굉장히 얻는 소득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꼭 이제 팀 경기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 투어 경기에서 적용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코칭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당구계에 전파가 되면 당구 쪽도 나름 좋아지는. 네. 그렇죠. 덩달아 네.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도구를 사용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골프보다 당구가 더 예민한 종목이에요. 네, 골프는 어떤 영역의 볼을 떨어뜨리지만 이거는 그죠?
두께와 당점 그리고 선을 따라가야 되는 종목이라서 더 예민하죠. 네. 자, 지금 옆 테이블에 조재호 선수가 졌어요. 아, 네. 네. 득점 됐습니다. 7대 7. 네. 박동준 선수와 조재호 선수의 경기였는데 3대 1로 조재호 선수가 일격을 당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조재호 선수는 뭐 박동준 선수가 또 잘했으니까 승리를 거뒀겠죠. 근데 네. 이게 이제 외국인 선수와 토종 선수들의 대결 구도에 대한 관심이 크잖아요. 근데 조재호 맞습니다. 선수가 또 대항마 역할을 충분히 해주는 또 선수라서 강동웅도 이번에 초반에 탈락을 했고요. 네. 조재호 선수도 32강에서 고배를 마셨군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1번은 지금 조재호라고 이제 느끼고 있는데. 그렇죠. 요즘 워낙 좋은 선수들이 외국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그 선수들을 대적할 만한 국내 선수. 당연히 조재호 선수가 1번으로 꼽혔는데요. 네. 박동준 선수도 최근에 또 뭐 잘하고 네, 있었으니까요. 상당히 이제 성적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세를 또 이제 16강전에서 그대로 가져가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김인권 선수가 7대7 동점 만들었습니다만 또 역전은 하지 못했어요. 사파타 선수의 옆돌리기. 자, 이 일목적구가 또 이목적구 쪽으로 가는 배치에서 아예 길게 보면서 5까지 이 선택이 네.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어요. 네. 지금 3를 보려면 참 함정도 위아래로 있고 해서 좀 조심스러워 스트로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5로 결정을 하고 나면 편하게 마음껏 끌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예, 네. 위치거든요. 일목적 컨트롤도 조금 여유가 생기고 네. 자, 뒤돌리기 빨간 볼 뒤돌리기 이목적구 위치가 지금 괜찮죠? 그렇습니다. 쿠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자 회전 좋고요. 네. 오 넘어갈 뻔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넘어갈 뻔했네요. 오늘 조금 불안해요. 네. 자 그리고 또 다음 배치가 아주 나쁘게 서지 않았네요. 옆 돌리기. 네, 옆 돌리기 짧게. 오. 오. 득점 됐습니다. 자, 10대 7. 3연속 득점 기록하는 다비드 사파타. 옆돌리기 자 이제 3보다는 4로 보겠죠. 네, 조금 길게 뽑아서 3로 직접 봤네요. 괜찮죠. 네. 네, 3도 있었군요. 손쉽게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 라인을 잘못 읽었습니다. 사파타가 그 자세를 취할 때 보면은 상체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죠. 뭐 팔라존 네, 같은 선수도 있긴 합니다만. 평상시에도 좀 어깨가 살짝 올라와 있는 그런 체형이긴 해요. 네. 아예 많이 끌어서. 아, 직접. 이거 짧은데요. 그런데 덜 끌렸네. 더 끌었어야 되네요. 예, 짧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원뱅크 넣어치기로 네. 살짝 분리를 좀 많이 만들어줘야 되니까 뒷선을 좀 세우고 당점을 아래로 내렸는데 아, 이게 좀 자, 스피니 어? 자, 자 이거. 와.
참, 참 재밌는 현상이 나왔는데. 그러네요. 아, 이게. 본인도 좀 웃습니다. 네. 이게 이제 스핀이 걸리다 보면 저렇게 이제 회전 때문에 정상적인 진로가 아니고 살짝 커브 나서 맞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아, 첫 번째 머리... 그거를 좀 기대를 했었고. 그러게요. 한번 밀어주는 두 번째는 대로. 또 키스를 기대를 했었는데. 득점이 안 되네요. 아깝습니다. 네. 요럴 때 이런 행운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었는데. 네. 어, 그리고. 자, 이건 투뱅크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하얀과 아래쪽에는 파고들 공간이 없고, 여기서 와. 걸려야 되는데, 네, 걸질 못하네요. 어. 볼에 걸리기만 하면 득점이 될 뻔했는데 저 사이 공간으로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11대 7 사파타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전 3선 승제로 진행되는 자 32강전 사파타가 넉점을 남겨두고 있고요. 세트 스코어도 2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원뱅크 넣어치기로 갑니다. 아, 좋아요. 네. 11대 9. 자, 이거를 투뱅크로 네. 자, 분리를 좀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임팩트가 좀 강하게 맞을 것 같아요. 예민한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좋아요. 네. 자, 11대 11 동점. 분리를 확실하게 시켜줬습니다. 내공의 속도도 아주 좋았고요. 자, 이제 회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느냐인데. 옆 돌리기죠. 노란 볼의 오른쪽을 보는 것 같은데요. 에, 크게 돌리나요? 아, 아, 좁은 쪽으로. 그러네요. 여기서 득점 됐습니다. 아, 네. 그렇죠? 이제 역전이에요. 12대 11 역전. 아래쪽 좁은 아, 공간으로 옆돌리기 시도했습니다. 자, 이번 세트를 따내면 또 몰라요. 분위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자, 그리고 대회전으로 갔죠. 네. 옆돌리기 대회전 시도. 어, 저 코너에서 돌면 더 짧아질 수 있어요. 더 짧아졌어요. 많이 네. 짧아졌죠. 네. 지금 이제 3쿠션 맞은 위치가 바로 노란 공 위쪽에 인접해서 맞으면서 스피드가 너무 붙었어요. 저 위치였으면 그냥 부드러운 샷으로 놔주면 이렇게 이제 짧아지는 현상은 좀 덜했을 텐데. 자, 비껴치기 복션. 좋네요. 네, 네. 됐습니다. 아, 딱 득점되는 그 힘으로. 자, 사파타 선수가 분위기를 좀 팽팽한 흐름으로 다시 가져갑니다. 12대 12 동점.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자, 대회전을 엎드렸다가 한번 자세를 다시 풀었고요.
뒤돌리기 포쿠션 자, 대회전 형식으로 길게 세워보는데요. 자,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네. 이게 끝까지 넘어 가는데 살짝 넘어갑니다. 아, 두 선수 모두 이제 석점씩 남은 상황. 참 잘 쳤는데 말이죠. 자, 김민권 선수 이제 찬스가 왔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 득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자, 이제 2점짜리 뱅크샷으로 출발합니다. 3뱅크 노란 공을 향해서 가는데 이거 아, 이렇게 놓치는군요. 빨간 공부터는 안 되는 거죠. 네. 네.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부인의 속을 누가 할까요? 2세트까지는 손을 맞잡지는 않았는데 네. 3세트 이제 기도하는 마음이 됐어요. 그렇죠. 두 손을 맞잡았어요. 네. 지금 뭐 12-12 팽팽한 흐름이기 때문에 한 큐의 세트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사파타가 마무리하면 매치가 끝나는 거고요. 네. 이번에는 사파타 선수의 뱅크샷. 아, 사파타. 이것도 하얀 공을. 와. 자, 아직 공 살아 있고요. 어? 약간 길어요. 네. 너무 강한 스트로크 때문에 좀 짧아지는 효과를. 볼은 저렇게 강할 필요까지는 없었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입사각보다 이제 분리각이 좀 더 커지니까 저렇게 강하게 치면 평상시 쟀던 것보다는 조금 더 긴 위치로 감각적으로 찾아냈어야 되는데. 네. 테이블의 반발력을 활용하기도 하죠. 강하게 네, 쳐서. 그렇죠. 그러니까 입사각과 반사각이 좀 크게 달라지는 이유는 저렇게 빠르게 쳤을 때는 공이 구르질 않고 미끄러지면서 쿠션을 맞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연유에서 훨씬 더 짧아질 수 있는 조건이 돼버리는 거죠. 자, 13-12. 자, 김민권 두 점 남았습니다. 팀볼이 김민권 선수의 큐볼인데요. 뱅크샷 노립니다. 뱅크샷 마지막 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번 세트. 자, 짧은 각 출발인데요. 노란 공 향해서 갑니다. 네? 아, 이것도 두껍게 밀고 가버리네요. 네. 참 안 풀립니다. 때는 지켜보는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참 안쓰럽기도 하고 네. 아,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저렇게 이제 진짜로 진심으로 원하는 저런 마음으로 현장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네. 경기가 끝나고 나면 몸살 날 것 같이 몸이 아파요. 네. 자, 사파타 득점에 성공하면서 13-13. 이제 이겼으면 하는 바람에 큰 움직임은 없어도 공이 움직일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막 힘이 따로 그렇죠. 부여되고 네. 막. 저 양손을 모았는데 양손에 힘이 잔뜩 가기 때문에 나중에 네. 끝나보면 손이 좀 아플 것 같기도 네. 해요. 자, 이제 뒤돌리기를 짧게 보면서 빨간 공 쪽으로 안 맞았을 땐 또 수비까지 염두에 둔 플레이인데 많이 길어요. 그러네요. 13-13. 자, 스코어가 참 팽팽합니다. 조금 얇게 맞으면서 길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공의 움직임이 좀 많아졌고 의도한 수비는 완벽하게 되진 않았습니다만 자, 앞돌리기 짧게 보는 공이 생겼습니다. 네, 자세가 조금 불편하군요. 네. 살짝 끌림을 이용해서 짧게 만들어야 돼요.
네. 네. 자, 이제 세트 포인트. 세트 포인트입니다. 한 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다음 공도 열렸습니다. 네. 자, 불편한 자세에서 득점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세트 포인트. 자, 옆돌리기가 열렸는데요. 자, 회전을 많이 쓰면서 주었습니다. 네, 득점됐습니다. 자, 세트 가져오네요. 바깥으로 세트를 마무리 짓는 김인권. 자, 세트 스코어 2-1이 됐습니다. 자, 이제 4세트로 승부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부인이 환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 이제 스핀샷 비슷하게 많이 끌었지만 회전이 좀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렸기 때문에 쿠션 위에 좀 퍼지면서 3를 향합니다. 네. 2세트를 워낙 무기력하게 내줬기 때문에 3세트 사실 김인권 선수가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을 했는데요. 팽팽한 승부에서 세트를 따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 될지 아니면 4세트 승부가 끝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카드 PBA 챔피언십 32강전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